할렐루야. 아, 즐거우십니까? 네, 우리 친구들 강화 로얄 유스 호스텔에서 만나고 또 여기서 다시 만나니까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훈련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나우 공동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고등부 회장인 장미희 자매가 던진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질문을 던진 우리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 있는데 어떤 구절일까? 그 가운데 저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대답해 주는 구절을 찾게 되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부천동관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뒤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 종이에 Now Supporters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 서포터즈, 협력 서포터즈, 홍보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한 협력하겠다, 홍보하겠다 읽어보시고 꼭 신청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우 공동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일 거고요. 또한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회장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회장님 잠깐 나와볼까요? 우리 장미 회장 네, 한번 잠깐 나와 마이크 하나 주시면 네, 마이크도 네. 저랑 짠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저 잠깐 옆으로 와보세요. 우리 고등부 회장입니다. 네. 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고등부 회장으로서 좀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자기소개랑 고등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네, 다니고 있는 고등부 회장 장미희라고 합니다. 고등부 자랑? 고등부 자랑요? 네. 네. 뭐 전도사님이 뭐 좋다라든지 아니면 네,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라든지 뭐. 전도사님이 좀 저희랑 좀 많이 친하게 대해주셔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대로 바로 답변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자랑할 게 많은데 저랑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좀 쑥스러울 텐데요.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들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기도회를 항상 고등부끼리 토요일 기도회를 하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것. 네. 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다시 한번 해줄까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것과 네. 제가 네.
제가 잘하는 거를 네, 진로로 준비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 아, 좀 더 좋아하는 게 혹시 어떤 거죠? 아무래도 음악, 피아노. 아,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좀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실 때 네. 아,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아,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기도가 왜 잘 안 될 근데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네,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자 2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26절 한번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 화면에 보면 자 첫 번째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강하잖아요. 네, 세상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들에 의해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연약함, 그런데 연약할 때 여러분은 뭘 하세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운이 돼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때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은 가라앉게 되고 내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거기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스스로 나는 못하나 보다, 문제를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생각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질문을 던졌는데 특별히 내 고민이 많을 때,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나한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럴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방향성도 모르겠고 무엇을 오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앉아서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문장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저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못할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 자동차가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때 이제 길에서 어디를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 길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도무지 연약하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긴 하는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가는 차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길에 서 있는데 나는 자동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 가운데 차를 세워보는 거죠. 그런데 그 차가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고난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차를 세워볼까? 내가 지금 도움이 전혀 없는데 여행 중에 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여행 중에 돈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아, 돈을 좀 구해볼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창피하지만 좀 한 푼 달라고 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다 아까 문장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26절에 있는 말씀. 자, 중간에 있는 단어 누구요? 오직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내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정말 도와줄 때. 제가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답답해서 아무리 차를 세워도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사람이 차 세우는데 뭐 잘 세워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 나라에 처음 왔지만 내가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차가 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날 위해 서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도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요. 내 머리로는 어찌할 바도 모르겠는데 한치 앞도 모르겠는데 계속 안 되는 내 머리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 탄식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내 상황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 패티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그 미희 자매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 고등학교 2학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방향성을 잘 못 잡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들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차를 서시는 거예요. 자, 차를 세우지 않았는데 히치하이킹을 할 때 차를 세우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너무나 초췌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차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태워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날 위해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을 때,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다, 간섭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한데 내 안에 있어요. 우리 미자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누가 날 위해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헬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 뭡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진로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저도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진로에 대한 답변을 좀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27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핀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진로도요, 세상에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도 과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그런데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디자이너인데, 나는 디자인이잖아요. 하나님 만든 디자인인데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이것도 조금 음악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수학도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난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모두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 머리로 미처 모르는 것, 내가 삶의 경험으로 미처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는 나의 디자이너고,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조금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28절 말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미희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나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한번 띄워줄까요? 마지막 구절.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나는 대학을 진학하고 미래를 보니까 음악을 해서는 음악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직업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희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음악을 전공해도 상관이 없고 해도 안 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추어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미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꼭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서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음악을 전공해야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음악을 쓰시거든요. 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중학교 때, 동강교에서는 제가 기타를 안 치지만 기타를 3개월 딱 배웠어요. 3개월 배우고 이제 기타를 뭐 조금 코드 보고 연주할 줄 알죠. 저는 기타 자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거든요. 작다면 대부분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 어떤 때는 30명, 20명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기타를 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그 3개월 배운 기타를 수년 동안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꽤 연주를 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왜냐하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저는 만약에 음악을 제가 전공했다면 저는 아마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음악을 전공하러 대학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음악가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것을 전공하느냐 전공하느냐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은 세부적인 질문이긴 한데 더 큰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드럼을 배웠는데 별로 칠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더 잘 치는 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네팔에 학교에 가본다고 해보세요. 거기 피아노가 한 대도 없어요. 피아노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피아노를 못 쳐요. 체르니 뭐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바이엘을 배워야 될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네팔에 가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음악을 못하는 사람인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박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박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장 교회를 다니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요 짧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short term, 짧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가 당장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에 갔는데 내가 그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이 별로 쓸모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은 더 긴 안목이에요. 성경은 아주 긴 안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긴 안목 넘어서서 영원한 안목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조금 더 앞서간다는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당장 쓰임받을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긴 안목 속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고등학교 형들까지 또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미희 자매가 물은 두 가지 질문, 아마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에 관한 하나의 질문,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삶의 진로에 관한 질문. 로마서 오늘 8장에 있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친히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번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부모님들도 지난 상반기보다는 좀 더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사 선생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